마가냐 가르네.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덥죠? 이게 이제 헷갈리는 날씨 같아요. 좀 덥기도 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또좀 쌀쌀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이 기후 변화가 많이 심하죠. 세상이 원체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 따라서 우리 마음도 좀 빨리빨리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옛날에는 농경사회죠. 농사를 많이 지었던 그때 시대는 그 주기가 1년을 단위로 이렇게 좀 바뀌어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1년 단위로 하다가는 딱 굶어 죽기 십상이죠. 이게 빨리빨리 변하는 속도에 맞추지 못하면은 이게 정말 힘들어지는 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이제 그이 꽃들도 이제 벚꽃도 지고 철쭉도 지고 이제 뭐또 다른 꽃들이 피어나고 변화되는 이런 시점인데 지금 시기에 많이 또볼수 있는 게이 버드나무가 이제 이그 피는 이런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이 33응신 맨첫 번째 나오는 분이 양유간음입니다. 양유는 이제 버드나무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그 양유간음이 나오게 된 배경이 청관음경이라는 이제 책에 보면은 그 인도 이제 바이샬리라고 그 화엄경에는 비사리성이라고 나옵니다. 그곳에 이제 전염병이 돌았는데 이그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전부 다 죽기도 하고 힘이 들었던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제안을 해서 이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해보자 해서 이제 모두가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했죠. 그래서 한 달쯤 지나니까 그흰 사리에, 사리는 이제 인도 사람들이 이 옷에 걸치는 뭐 이런 거죠. 이 우리 그 관세음보살님 상을 보면 걸치는 부분도 나오는데 흰 사리와 흰 두건을 쓴 이제 중년 여인이 나타나서 이제 그리 곳곳을 바이샬리 곳곳을 다니면서 오른손에는 그 버드나무 가지, 왼손에는 이제 감로수 병을 들고 감로병을 들고 이제 그리에다가 이제 그 감로수 병에서 버드나무에 물을 이제 끼얹어서 이렇게 뿌리는 이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고리 곳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또 사람들을 그런 과정으로서 모아서 모두 모이자 했던 이야기가 이제 이 진윤을 외우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진윤도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염병이 다 물러갔다. 그런 데서 유래가 되어가지고 이 이제 양유간음이 맨첫 번째 변화간음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면은 이 버드나무가 봄에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 되거든요. 그래서 봄의 기운, 이 화사한 어떤 봄의 기운 이런 것들도 이제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좀 온화함의 상징이라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이그 버드나무로서 물을 뿌리게 되면은 이 정화의 작용이 있다고 이제 믿었습니다. 그것과 이제 결합이 되어가지고 이 이제 그이 양유간음이 중국에서도 많이 이제 퍼지게 되는 이제 그런 그 일화가 이제 경전에 주로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 버드나무 가지에 물을 묻혀가지고 뿌리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정화의 효과도 있으면서 동시에 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효과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믿고서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란 같은 지역에는 이 건조한 지역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 풀잎에 이렇게 이슬방울 있는 것을 이제 달과 같아. 달님이 준 어떤 그런 기적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과 결합되어서 이제 수월간음도라는 이제 그런 우리가 그 고려시대 때 많이 만들어진 그런 이제 그 불화가 나오게 된 이제 그 이름이 그 이루어진 그런 이제 배경이 이제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그 33관음 중에서 양육관음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관음 기도하면 주로 어떨 때 많이 찾습니까? 관세 모사님 찾을 때. 노는 입에 염불하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대다수가 좀 힘들고 답답할 때 많이 찾죠. 어려움이 닥치면은 이제 많이 찾게 되는 이제 그런 명화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역경에 부딪혀서 그 번뇌가 심하고 또 심신이 고통스러울 때 그때 이제 많이 이제 찾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역으로 표현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 어려움을 들어주실 때 그 어려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우리 마음을 어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도록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 염불을 많이 이제 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경전으로 보더라도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관음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으로 따로 나온 것은 원래는 법화경 속에 속해 있던 것들을 그 중국의 남북조 시대, 그러니까 한 400년에서 580년 사이니까 한 뭐 450년 정도 내지 500년 정도 그 사이에 하서 지방이라 그러는데, 거기 아마 지금의 도낭 지역 그 근처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서 왕이라는 그 하서 왕인 이제 저거 몽손이라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그 모든 뭐 그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해도 이제 그 처방대로 잘 낫지를 않아가지고 그랬던 시점에 그 파미르 고원에서 파미르 고원은 지금 중국과 이제 그 중앙아시아 뭐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큰 이제 고원지대인데, 거기에서 교화를 펴고 있던 담부참 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저거몽손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이 국토는 관세음보살님과 인연이 있는 국토입니다. 그래서 그 법화경 중에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외우고 또 독송하시면은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 그 저거몽손 왕이 이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외우고 계속 독송해서 한 달쯤 지나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화경에 있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따로 떼내어서 관음경이란 이름으로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많이 이제 퍼뜨리게 되고, 또 이제 영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많이 믿게 되는 그런 것으로서 관음신앙이 중국에 정착하고 뿌리 내리는 이제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은 보통 이제 그 칠란, 삼독, 이구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합니다. 칠란은 뭐냐면 일곱 가지의 난, 어려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독은 이 탐진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삼독심, 그리고 이제 이구는 이 옛날에는 이제 대를 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아들과 딸을 이렇게 이제 바라는 것, 이제 이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그런 게 많이 했는 게, 아이를 점지해 달라고 할 때 기도하는 것은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또 아이가 태어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에서는 또 지장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장경을 많이 또 독송해서 아이가 무탈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앙이 이제 병행이 되어서 이루어진 이제 이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은 그 칠난이 뭐냐면은 이 화난, 불에 처한 난, 그 다음에 순환, 물에 빠진 난, 그 다음에 이 풍난, 바람으로 인한 어떤 피해, 또 이제 금난, 금난은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칼로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난, 그 다음에 이제 귀난이라고 있는데, 귀난은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영가장애로 인한 고통,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옥에 갇히는 옥난, 그 다음에 정난, 도적의 난. 근데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도적들이 너무 많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도적이 아니라 이 국가 권력과 여러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이용해서 행행하는 그런 게 굉장히 이제 많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 특히 이제 그 7난 중에서 3난을 보면은 3제가 뭐죠? 3제. 보통 이야기할 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 세 가지죠. 화제, 수제, 풍제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그 3제라고 그러는데 그 뭐 3제로 인한 그 피해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 보통 3제가 올해는 뭐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덜 3제 뭐 날 3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3년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인가요? 5천만쯤 되죠. 그러면 그 5천만 인구 중에서 한 2천만 정도가 3년 동안 그런 어떤 풍제, 수제, 화재를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좀 이렇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또 그러면 이제 삼재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느냐? 외국에도 같이 적용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세계 인구가 뭐 한 40억인가 50억 된다 치면은 마찬가지로 50억 인구 중에서 15억이나 되는 인구가 이 3년 동안 이런 그 3제의 난에 그 끄달릴 것이다. 라는 게 좀 맞지 않는 이야기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화재, 화난은 뭐냐면은 결국은 그 우리가 분노를 일으켜서 화를 한번 내게 되면은 온갖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그 분노, 그 분노가 바로 이제 불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큰 불에 들어가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한다는 것을 그 지금의 어떤 현재적 의미로 풀어본다라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관음 기도를 통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화, 분노를 다스리는 그런 측면의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은 뭐냐면은 어리석을 짓자입니다. 어리석은 뭐 이제 그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라는 것은 탐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진치의 삼독심, 이 부분을 관음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그런 의미로 이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뭐 삼재 부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관음 염불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관음 염불의 정진으로 그런 재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다가왔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신심을 갖게 된다라면은 이제 그런 것도 무탈하게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현장법사 잘 아시죠? 우리 조금 전에 반야신경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제 옛날에 구법승들의 어떤 그런 자세라는 것은 정말 대단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법편스님이고 또 443년인가 그때 그 법편스님이라고 이제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 그 중국에서 출발해서 갈 때는 스님들이 20명이었습니다. 20명이었는데 중간에 사망을 거치면서 대부분 다 죽고 마지막 세 사람만 남아서 이제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데 사막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 사람 뼈죠. 죽은 이제 사람 뼈를 보고 뭐 독수리가 날아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을 겪으면서 보면서 또 병으로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그 고통을 극복하고 인도까지 가게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결국은 인도에 입국하기 직전에 나머지 스님들은 다 죽고 혼자서 이제 그 인도로 들어가셨던 이제 그런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법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경전을 구해서 이제 그 유식의 어떤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인도로 가셨는데 이 가는 과정에서 당시 당나라는 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막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몰래 가야 되고 몰래 가다 보니까 이제 누가 그 출국하려고 한다 하니까 이제 그 병사들이 뒤쫓아 오는 거죠.
또 그것을 피해서 이제 몰래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이어져 갔었는데 사막을 지나는 순간에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800리라 그러거든요. 800리면은 400km인가요? 사막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사막을 건너가려면은 보통의 준비를 가지고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사막을 넘어가기 직전의 어떤 그 마을에 도착해서 그 마을에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석반타라는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받아들여서 길 안내를 맡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날 밤이 되니까 이 석반타라는 제자가 이 그 비몽사문관에 있었는데 칼을 들고 이제 가까이 왔다가 돌아갔다가 왔다가 돌아갔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또 하는 같다 싶어서 관음염불을 이제 계속 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그 해가 밝아서 그 석반타라는 제자를 만나니까 이제 못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님도 지금 위험하니까 같이 다시 이제 중국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인도로 가다가 죽을 지언정 나는 이제 그 구법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가겠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제자는 그 하여튼 이제 그 안 가겠다는 걸 억지로 끌고 갈 수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말 한 필만 얻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가는 과정에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이제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살 밤낮을 이제 물 한 모금 이제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진맥진하고 정신이 혼미한 그런 과정으로 5일을 버텼는데 그 버티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관음기도로서 관세모사를 끊임없이 그 되뇌고 찾으면서 이제 그 역경을 헤쳐가서 이제 마지막 날에 5일째 되는 날에 이제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저렇게 이제 인도로까지 이제 갔다 오게 되는 그런 이제 이 일화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이런 것처럼 어떤 역경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부여받는 게 그러한 이제 관음 기도의 힘이다. 결국은 이제 일념을 이루는 부분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매달리게 될 때, 그때는 모든 잡다한 생각이 사라져버리죠. 오로지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생각, 상황에만 딱 이렇게 몰입이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좋다, 나쁘다, 뭐 싫다, 그렇다, 이런 부분들의 생각도 사라져버리고, 원망스러운 생각이나 남을 해치려는 생각이나 이런 것도 다 떨어져 나가버리죠. 오직 이 관세모슬만 남죠. 이 상태가 바로 법계의 원점에 도달하게 되는 상태라는 이야기죠. 원래의 그런 상태. 우리가 화두를 들어서 공부해서 삼매 들은 것이나 남아미탑을 염불을 해서 삼매 들어가는 것이나 관세모사를 염불을 해서 삼매 들어가는 것이나 그때는 나와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그 재난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고통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이제 주는 게 아닌가 이제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우리나라의 예로 든다 치면은 대구에 가면 파괴사라고 있습니다. 파괴사 가보셨습니까? 예. 이 파괴가 뭐냐면은 파자가 잡을 파자입니다. 그 개자가 계곡 개자입니다. 그 계곡의 물이 아홉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걸 하나로 잡았다. 그런 의미에서 파괴사 이렇게 이름 붙여진 절이죠. 거기도 관음기도도랑입니다. 관음기도도랑인데 그 주정각이 원통전입니다. 원통전이니까 이제 관세모사님을 주불로 모셔놓은 곳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모셔진 관음보살님이 근칠관음보살상입니다. 근칠관음보살상은 뭐냐면은 그 목재 나무나 흙 위에다가 그 삼배나 모시를 입혀가지고 그 위에 오치를 해서 만든 거죠.
오치를 한번 하고 또 그 위에 천을 붙이고 또 오치라고 이렇게 몇 번 해서 모양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고려 말이나 조선 초에 우리나라에 많이 나타났던 이제 그런 보살상입니다. 그것으로서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낙산사 원통보전에 모셔져 있는 근칠관음보살상이 이제 보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이제 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파계사 원통전에 모셔져 있는 근칠관음보살상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경주에 가면 기림사라고 있죠. 기림사에 그 근칠관음보살상을 모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항에 가면은 장육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근칠관음보살상이 있는데, 거기는 명문으로 1456년인가 했던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연도를 알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상호로 보면은 가장 먼저 많이 이제 유명하게 그 상호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낙산사 근칠관음보살상입니다. 두 번째가 대구 파계사 근칠관음보살상이죠. 그 낙산사 근칠관음보살상도 원래는 거기 다른 사찰 암자에 모셔져 있던 것들을 일제시대 때 모셨다 그러거든요. 낙산사 원통보전에. 근데 6.25 때 인민군들이 진주하면서 거기에 그 관음보살상에 있던 복장물은 다 빼고 이제 옆에다가 버려놨던 것을 그 근처에 살던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분이 몰래 가서 이제 그 근칠 관음보살상을 모시고 집으로 모시고 온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인민군이 물러가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절로 모셔져 가지고 복장을 새로 하고 이제 지금처럼 이제 낙산사 원통보전에 모셔져 있고, 대구 파계사 이제 원통전에 모셔진 근칠 관음보살상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은 그 영조대왕과 관련이 있는 그런 이제 그 관음보살상입니다. 이 그 영조의 아버지가 숙종인데 그 숙종의 아들이 똑똑한 아들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당시 그 조선시대 말기니까 이 양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찰에 이 종이를 만들어내라 뭘 해내라 이런 요구 조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너무 힘이 들어서 대구 파계사에 계셨던 용파 스님이란 분이 그걸 해결하려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에 와서 보니 이제 임금을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물장소를 하면서 3년을 지내다가 그 숙종의 꿈에 이 용이 나타나는 걸 이제 보고 신화를 시켜서 이제 용파 스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숙종이 하는 이야기가 그대의 그 요구 조건은 다 들어줄 테니까 내가 후사가 없다. 후사를 있도록 해달라. 고 해서 이제 용파 스님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혼자니까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 이제 그 농산 스님이라고 그분은 이제 그 지금 종로구 그 비봉길에 가면은 그 금선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를 하시고 또 이제 이 본인은 수락산에 그 암자에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300일 정도 기도를 했는데 그 관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우리 조선시대에 그 숙종 때 다음 대에 임금이 될 만한 인재가 없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농산 스님한테 편지를 보내서 나는 일이 많아서 못 죽으니까 당신이 먼저 죽으시오. 죽어서 뭐가 되느냐? 임금이 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300일 되는 날에 이제 그 농산스님이 입적을 하고 그날로 이제 그 숙종의 그 빈에서 이제 그 태기가 있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영조대왕이랍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그 영조의 옷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파계사 문통전에 모셔져 있는 근칠관음보살상의 복장물에 영조의 옷과 당시의 발언문과 이런 게 다 들어있어서 그 내역을 알 수 있었던 이런 이제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7난 3독 2구 중에서 아들을 바라는 마음에서 관음 기도로서 그것을 이루어낸 그런 결과로서 지금의 어떤 그 대구 파괴사 원통전의 이제 근칠 관음 보살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일화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그 밑에 이제 하나 예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이제 이 도원 스님이라고 대만 스님이죠. 근데 이제 아마 중국 본토에서 일본군이 진주해 가지고 막 쳐들어왔을 때 약탈하러 절에 들어왔는데 이 그 이 도원 스님을 보고 꼼짝마 이렇게 총칼 들이대면서 꼼짝마 그러니까 여기서 잡으면은 완전히 내가 죽겠구나 싶어 가지고 정신없이 도망간 거죠. 뒤에서 막 뭐 협박을 해도 도망가면서 결국은 이제 관음 기도를 계속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정신없이 막 관음 그 관세모사함을 대내면서 도망가다 보니까 일본군하고는 거리가 멀어졌고 마침 신도 집으로 들어갔는데 신도가 이제 어서 오십시오 스님 하니까 관세모살 스님 여기 앉으십시오 하니까 관세모살 스님 차 한잔 드십시오 하니까 관세모살 이게 이제 그 1년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하여튼 그런 형태로서 이 어려움을 해체가 이제 그런 일화로서 이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놨는데 이 이제 그 그러면 이제 이 보통 그 우룡 스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관음 기도를 하면은 관음 기도를 하든 보통 그 관세모살 명호를 외치는 것이 하루에 보통 한 5만도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심회장구 대단한의 기도를 할 것 같으면 하루에 3천독 정도를 해야 그래야 좀 기도를 한 그런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그 5만도 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관세모살 계속 임하면서 5만도 가면은 잘 모르겠죠. 안 해봐서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관세모살 5만독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시대 60년대 70년대 뭐 그 이전 시대의 그 우리 그 더 윗대 할머니 세대들은 그런 정성어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가능할 수가 있었겠죠. 하나만 생각하고 쭉 하라 그러면은. 근데 지금 시대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이 들죠. 그래서 가능하다라면은 이 본인에 맞춘 것으로서 기도를 하되 이 한 번쯤은 이 그 자기 노력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한두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차원의 이야기죠. 스님들도 선방에서 한 번씩 회인사 같은 경우는 그런 전통이 남아가지고 한국 무렵 뭐 동안거는 이제 그 이 성도제일 전후로 해서 일주일 용맹 정진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갔다가 깜빡해가 거기서 졸다가 뭐 다시 늦게 들어가는 스님도 있고 뭐 여러 이제 경우가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도를 이룬다기보다는 이 평소에 어떤 흐트러진 마음을 그렇게라도 해서 다 잡아보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그 일주일 용맹정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3-7일 뭐 용맹정진을 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저도 용맹정진 일주일씩 한 몇 번은 해봤었는데 이게 이제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는 것과 비몽사몽 간에 하는 것은 앉아있으면 그대로 꼬꾸라지기 십상입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한번 예서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로 한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관음 기도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정해놓고 평소에 하는 거 있다라면은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상황을 맞춰서 이렇게 이제 그 기도를 그 잡아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안 하면은 언제 해보겠습니까? 다음 생으로 미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나름대로 정해놓은 부분을 가지고 한계를 돌파하는 그런 기도도 이 가끔씩 1년에 한 뭐 일주일씩 정도는 해보는 게 좀 우리 생활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음심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인 것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움이다. 그 자비로움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스며들게 하려면 결국은 나의 고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도 같이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비심이 내 마음속에서 딱 이렇게 스며들어야만이 이 우리가 그 삼보에 귀하는 마음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한 믿음, 두 번째는 간절한 믿음, 세 번째는 확신에 찬 믿음. 이제 순수한 믿음은 법문을 들으면 좋고 좋은 사찰에 가서 기도를 하면 좋다는 그런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간절한 믿음은 이 윤회계나 악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인 것이고, 확신에 찬 믿음은 누가 뭐래도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것들이 이제 불보살님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확신에 차 있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야기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그 본인이 불보살님에 가지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보통의 믿음이면 보통의 가피가 돌아오고, 믿음이 약하면은 약한 가피가 돌아오고, 믿음이 강하면은 강한 가피가 돌아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이제 티벳 불교에서 굉장히 광자하는 부분들의 그 이야기인데, 그런 것처럼 이런 이제 관음 기도를 이 관음 연불을 통해서 관세보살님의 자비심이 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된다라면은 그 속에서 관음의 마음을 배우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이번 달에는 또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세상이 하도 바빠가지고 그런지 5월 말에 다시 그 관음제일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는 관음의 인연, 관음의 연, 이런 주제로 가지고 다시 한번 법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마바냐 바라멜.